중국을 덮쳤던 최악의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이번 황사는 위성으로 찍힐 정도로 농도가 짙은데요. 오늘은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베이징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건물 형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짙은 황사가 덮쳤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 이어 만주 쪽에서도 발원하면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인 6등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입니다. 이번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오늘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앞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